네, 안녕하세요. 김효석입니다. 오늘 소개한 책은요, 소통의 고수로 거듭나는 대화의 심리학, 멋지게 이기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. 최인호 님이 주셨어요. 처음에 최인호 님? 남자 같잖아요. 우리 작가님. 근데 여성분입니다. 미인이세요. 뭐 미인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소통에 중요한 거는 이분이 어떤 그 경력을 갖고 있고 소통 전문가인가를 보는 건데요. 국민대학교 경영학대학원 석사를 마치셨고요. 교통방송, EBS 리빙TV, MC, 성우, 리포터, 아나운서로 활약을 했습니다. 방송인 후배네요, 저에게는. 거기에 스피치 강사니까 또 강사도 후배고요. 이책 보면서 야, 이분이 진짜 열심히 공부했구나.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강사가 되면요.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. 이제 책이 있느냐, 학위가 있느냐, 또는 방송을 했느냐라는 부분인데, 이분은 이제 방송을 했으니까 그건 자격이 있어요. 근데 사실 상관은 없겠는데, 근데 이 사회의 그 어떤 그 통념이 석사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 석사도 받았고, 책이 있느냐라고 또 사실 책이 없어도 강의를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또 이제 책을 쓰신 것 같아요. 근데 한풀이를 하셨는지 첫 번째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야, 이렇게 그 앞으로 책 계속 내셔야 될것 같은데, 본인이 하는 강의의 내용을 알차게 넣었어요. 물론 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소통의 웬만한 것은 여기에 다 담았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강의를 푸시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야, 이거 소통 백화점이다. 이 정도 내용,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마스터한다면 소통의 달인이 될것 같은데, 물론 책만 본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. 이 최윤우님 강의를 들으겠죠. 하지만 그 소통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 책에서 웬만큼은 다 다뤘습니다. 그래서 웬만한 것한테 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권해드립니다. 나를 단단하게 만들다.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. 저도 방송인 출신의 스피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맞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이분 강의를 꼭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. 아픔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. 거기서 오는 많은 좌절, 아픔들을 또 딛고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또 더더욱 소통의 중요한 점을 알게 됐고요. 본인과의 소통, 나와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, 그 부분에 대해서도 썼습니다. 가장 첫 부분에 있어요.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, 긍정의 갑옷을 입어라. 마음을 훔치려면 목소리를 바꿔라. 스토리로 브랜딩하라. 그리고 파트 2에는 똑똑하게. 또 파트 3에는 우아하게. 그리고 How to Win, 당당하게.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또 좋은 건, 이 책에는 마이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. 본인의 성공담보단 사실 실패담이 많아서 좋아요. 그래, 너는 원래 잘하니까 재수없어 이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실패를 했고 어려웠다라는 부분들. 또 그런 게 없으면 또 있을 법한 아주 주변에 있었던 스토리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또 뒤에 이렇게 try it이라 그래서 나를 점검해 보거나 실습해 보거나 하는 부분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. 항상 이렇게 있죠. try 챕터가 끝나면 나를 펴는 스토리 찾기, 그래서 실습할 수 있는. 이 책을 마스터한다면 누구나 스피치 강사가 될수 있다. 마스터한다면. 그러니까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고민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더 찾아보신다면 당신도 스피치의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. 똑똑하고 우아하게 당당하게 소통의 고수로 거듭나는 진짜 대화의 심리학을 배울 수 있는 책, 멋지게 이기는 대화의 기술을 권해드립니다.